식당에 가면은 까리고추 멸치볶음 정말 맛있게 하는 집 있잖아요. 식당도 되면 그때 이제 까리고추를 안 자르시고 그냥 통째로 넣으시네요. 아, 전 이거를 가위로다가 싹싹싹싹 다 잘라가지고 넣었었거든요. 간 잘 배라고. 언니 저번에 그 매운 청양고추 있잖아요. 그거 안 드시고 그냥 냉장고에 있죠? 매워가지고요? 찌개에 넘어가. 근데 너무 매워가지고 그냥 한두 개 정도 넣어야 될 것 같아. 근데 나는 정말 너무너무 매운 청양고추 있잖아요. 그거를 장아찌를 담가가지고 삭히면 덜 매워져요, 언니. 그래가지고 다 삭혀가지고 지금 밥 먹을 때 그냥 뭐 한 세네 개 정도? 그렇게 입맛 살리려고 먹고 있는데, 까리고추는 언니 씻는 것도 못하겠어요, 언니. 까리고추를 씻으면 왜 다 부셔지고 안에 씨가 엄청 맵겠다. 씨가 막 나오고 그래요? 까리고추가? 네, 씻으면 내가 너무 빡빡 씻나? 그렇게 안 씻어도 돼. 아, 안에 씨가 다 나와 있어가지고 이 씨를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냥 채반으로 건져요, 막. 언니 까리고추 볶음할 때 고춧가루는 안 넣으세요? 안 넣는데? 아, 넣는 사람도 있어. 참깨 떨어지셨다 그랬죠? 괜찮아. 아우, 집에 있는 깨 갖고 올걸. 그럼 훨씬 보기 좋은데. 안 해도 돼. 언니 이거 엄청 어렵죠? 안 어려워. 까리고추, 멸치볶음? 언니 까리고추를 몇 번 쓰셨어요? 두 번. 아, 두 번. 씻는 것도 어렵더라고요. 내가 씻기만 하면 씨가 다 나오고 막 중간에 부러지고 막 그러더라고요. 언니 그 제가 까리고추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조금만 넣어요. 적당하게. 식용유를 두르고 멸치를 먼저 볶는 거예요? 아. 저번에 너무 맛있어가지고 밑에 그 국물 있잖아요. 거기다 밥을 넣어가지고 그 양념에다 밥을 비벼가지고 깨끗하게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. 제가 알았어. 카톡 보냈죠. 언니 여기다 뭘 넣으신 거냐고. 이야, 정말 식당에서 파는 그 맛이에요, 언니. 그 식당에 가면은 까리고추 멸치볶음 정말 맛있게 하는 집 있잖아요. 그럼 메인 요리보다 반찬이 더 맛있는 집 보면, 이야, 어쩌면 이렇게 반찬을 잘할까. 신기하더라고요. 지금 불은 약한 불인가요? 강한 불. 아, 강불에서 볼까요? 불 줄여야 돼. 그지? 중간불? 응. 멸치를 볶아서 멸치가 이제 기름이 먹을 정도? 멸치가 기름에 먹었다 싶을 정도 되면 그때 이제 까리고추를 안 자르시고 그냥 통째로 넣으시네요? 아, 전 이거를 가위로다가 싹싹싹싹 다 잘라가지고 넣었었거든요? 간 잘 배라고? 간 잘 배라고 또 나는 또 그렇게 했지? 그냥 통째로 넣어도 간이 배는구나. 저 간 안 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저거를 한 3번, 4번을 가위로 잘라서 넣었어요. 잘라도 돼. 약불에서 하지 말고 중간불에서 하라 이거죠? 아, 나는 또 탈까봐 약한 불에서 했지. 중간불에서 처음에 팬을 달군 다음에 식용유를 넣고 멸치 먼저 넣어서 기름에 멸치를 볶다가 멸치가 이제 기름이 어느 정도 볶아졌다 했을 때 까리고추를 넣고 같이 이제 멸치랑 같이 볶는다. 간장이요. 이거 무슨 간장인가요? 진간장. 매운 거는 내가 먹고 안 매운 건 언니 드세요.
저번에 볶은 거 다 먹었나요? 다 먹었어. 여기 꽈리버튼 멸치볶음은 밥을 넣고 볶아 먹어도 같이 맛있어요, 언니. 물엿을 넣는구나. 난 또 여기다 설탕을 넣었지. 설탕을 넣으니까 그냥 타고 막 그랬는데. 그럼 간장하고 진간장하고 물엿. 이제 다 볶아진 건가요? 응, 조금만 더 넣으면 돼. 아, 참기름도 좀 넣네요? 응. 어제는 막내가 일찍 왔더라고요. 응. 막내가 배가 고팠었나 봐. 걔가 막내 같아요. 어머니. 예, 근데 암컷인지 수컷인지 도대체 모르겠어. 몰라, 막내 새끼를 낳아봐야.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? 몰라. 아. 나도 어미가 여지껏 수컷인 줄 알았다니까요. 그래서 수컷이 어떻게 새끼를 낳았지?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. 얼마나 웃겨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장하고 물엿을 넣고 볶다가 참기름하고 마늘을 한 아까 반 숟가락 정도 넣었죠? 응.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젓는 거예요, 이것도? 고추 이럴 때까지. 고추가 저번에처럼 이렇게 정말 푹 익을 때까지 계속 볶는 거예요? 응. 아, 이것도 인내가 있어야 되겠구나.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. 어제 카레 먹은 사람들 다 기절해가지고 간간 무소식이잖아요, 지금. 카레가 맛있었나? 다 기절해가지고 간간 무소식이잖아요. 윗집 아들이 맛있었다고 하면 맛있는 거예요. 1층에 너무 작게 줬어, 3층에. 너무 작게 줬어. 아니에요. 거기 언니 별로 안 먹어요. 조금 먹더라고, 어제 보니까. 많이 안 먹어요.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, 이게. 난 금방 될 줄 알았는데. 고추가 익어야 되니까. 꽈리고추 이 녀석이 쉽게 안 익는구나. 그죠? 응. 지금 약한 불에다 계속 볶는 거죠? 응. 아, 이제 불을 줄여가지고 약한 불에서 뜸을 들이듯이. 여기다가 언니 밥을 딱 넣고 같이 볶아 먹어도 맛있겠다. 그죠? 응. 고춧가루는 전혀 안 넣으시네요? 안 넣어. 아, 고추가 고추를 볶는데 뭐 굳이 고춧가루를 또 넣을 필요는 없죠, 그죠? 응. 이 정도만 되면 네. 된 거야. 아, 그러니까 고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숨이 죽었다 응. 싶을 정도면 다 된 거다 이거죠? 응. 매워. 이렇게 뚜껑을 덮으면 좀 푹 익지 않을까요? 푹 익지 않을까요? 뚜껑을 덮어놓으면? 다 익었어? 뚜껑 굳이 덮어서 뜸들이지 않아도 그냥 다 익었다 이거죠? 다 익었어. 저번에는 아주 푹 익었더라고요. 근데도
사근사근 하더라고요. 푹 익었는데도 식감이 아주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. 멸치는 이거 가져가서 한 번 더 볶아 먹어. 근데 먹다가 마지막에 뚜껑을 닫으면은 푹 익지 않을까요? 뚜껑을 닫으면 다 익었잖아. 뚜껑 덮어도 되긴 되는데 탈까봐 물엿이 들어가서 탈까봐 그러니까 계속 그 고추가 푹 익을 때까지 계속 볶으라 이거죠? 그 정도 익으면 다 익은 거야. 진짜 익었다. 익었어. 아니, 멸치는 요 정도 크기 멸치를 사면 되는 거예요? 아니, 큰 것도 상관없어. 언니, 고추장 넣고 저기 볶음 하실 수 있으세요? 고추장 넣어도 돼. 고추장 넣고 멸치 볶음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 정말 맛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. 언니 저번에 저 주신 거랑 이 그게 이렇게 한 거예요? 조금. 밥한 그릇 진짜 뚝딱이야.